그럼 참된 마음이 무엇이냐?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는 게 참된 마음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참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몸, 생겨나고 사라지죠? 그럼 이건 참된 마음이 아니죠, 몸은? 몸은 참된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도 참된 마음이 아니죠? 느낌도 참된 마음이 아니고, 의도도 참된 마음이 아니고, 의식도 참된 마음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 마음이라고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이라고 써왔던 마음,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것, 그리고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즉 응행이 할 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전혀 응행이 할 때와 한살 때와 열살 때와 스무 살 때와 지금 똑같은 것,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그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참된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참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것을 참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참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참된 마음이지? 이것을 보고 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된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응애응애 했을 땐 이게 컵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응애응애한 애기한테 이게 뭐냐 이러면 컵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지금은 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달라졌잖아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참된 마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컵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수많은 스님들께서는 직진심, 곧바로 참된 마음을 가리켜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컵이다, 좁이다 이렇게 하면서 참된 마음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끊어짐이 있고 변함이 있는 것은 참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컵이라는 언어는 참된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 익혀왔던 모든 것들, 그것도 참된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배운 거잖아요. 새로 배운 거잖아요. 그럼 새로 배웠다는 거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잖아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참된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도 이렇게 하면 이걸 아는 뭔가가 있어요. 어린 애기 앞에서, 뭘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지금 여러분이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걸 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어린 아이는 컵이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은 컵이라고 하니까 이건 다르죠. 이 소리를 들때 아, 죽빛 소리군 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죠. 어린 아기들은 이건 죽빛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죽빛 소리 이렇게 알아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 뜻을 따라가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이걸 머릿속에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리는데, 애기는 뜰 앞에 잣나무를 떠올리지 못해요. 아직 한글을 다 터득하지 못한 애기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 미국인에게 죽비, 이렇게 하거나, 뜰 앞에 잣나무, 그건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외국인에게도 법이고 여러분에게도 법입니다. 참된 마음입니다.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뜻은 법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왔다 가는 것이니까, 변화하는 것이니까. 근데 외국인이 와서 참된 법이 무엇이냐, 부처가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외국인에게 영어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정확한 답이 된다. 왜냐면 말뜻은 상관이 없으니까, 말뜻에는 전혀 이 법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일즉일체 다즉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일체 모든 것이고 일체 모든 것이 하나다. 하나를 깨달으면 전체를 깨닫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 하나를 깨달으면 팔만대장경을 다 깨달은 것이죠.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보였던 이 소식 하나를 알게 되면 모든 움직임이나 모든 짓이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84,000 대장경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들여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다라고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 부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리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꼬마 아이에게도 똑같고. 그럼 뭐가 똑같아요? 이 소리와 뜰 앞에 잣나무와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과 나무라 다나다라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하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까지만 하나, 아니면 마하까지만 하나, 아니면 마 여기만 해도 똑같이 법은 드러나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똑같은 거, 변치 않는 것,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것.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뜻은, 혹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뜻, 뭐 코카콜라라는 말뜻, 숭산스님은 도가 무엇이냐, 코카콜라라고 해도 좋다. 관세음보살 발음이 안됩니다. 너 발음 잘되는거 아무거나 해도 좋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를 가리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 말뜻을 따라가면 개념이 다 다르고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개념이 다 다른데, 말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든, 반야심경이라고 하든, 코카콜라라고 하든, 이렇게 말하든 똑같이 하나의 소리일 뿐이죠. 그죠? 하나의 소리. 소리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의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도 좋은, 듣기 좋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목탁 소리를 보고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탁 소리를 보고 듣기 나쁜 소리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바뀐 거죠. 달라짐이 있는 겁니다. 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참된 마음이 아니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느끼는 것은 참된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분별심이지. 분별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런데 좋은 소리를 듣든, 나쁜 소리를 듣든, 마하반야라는 소리를 듣든,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듣든, 아멘이 법입니다. 아멘이 바로 부처고, 할렐루야가 바로 부처고,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부처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국어사전의 첫 글자와 첫 글자에서부터 끝 글자까지 어떤 거 하나를 딱 들어보여도 그것이 바로 법이다. 참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뜻에는 뜻이 없다는 것이죠. 말뜻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갓난 아이도 이 주피 소리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알아듣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죠. 뭔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어떤 말이 생겨났을 때, 어떤 소리가 일어났을 때 그 소리의 뜻을 따라가고 소리의 개념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는 당처라는 표현을 써요. 당처. 첫 번째 자리. 소리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가 나온 첫 번째 자리. 그 소리 그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름다운 밤입니다 얘기했을 때, 혹은 할렐루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 양반은 스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법당에서 어떻게 할렐루야라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저 양반 뭐 특이하네, 뭐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저게 법이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할렐루야라고 얘기했던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다르게 해석하는 그거는 관심 없단 말이죠.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든, 반야심경이라고 하든, 아라고 하든, 할이라고 하든, 죽비를 한번 치든, 변하지 않는 거,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참된 마음입니다. 말의 개념은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배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죠. 무언가를 보고 더 정교하게, 또 더 깊이 있게, 아니면 더 이렇게 다양한 온갖 어떤 생각 개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먹을 때, 음료수를 먹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물이 어떤 성분이 들었고 미네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떤 물이 좋은지, 음료수 하나를 먹어도 이 물이, 이 음료수가 영양분이 어떤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밥 하나를 먹어도 그런 걸 아는 그 지식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점점 더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음식들을 우리는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더 좋은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요리를 좀 더 좋은 요리를 가지고 좋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살아있으면서 다 달라질 수 있고 계속 바뀌고 사람마다 그 능력은 다 다른 것이죠. 그건 참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자기 중생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건 다르죠. 그런데 모두 다가 이 먹는다라는 그 능력, 그거는 다 똑같잖아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없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맛없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배가 엄청 부를 때는 먹고 나서 맛없다 이렇게 할 것이고 배 터지겠다 죽을 것 같다 먹기 싫다 이러겠지만, 배가 너무 고프면 똑같은 걸 먹으면서도 맛있다, 인연따라 그건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거는 법이 아니란 말이죠. 변화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초적으로 그냥 먹는다라는 거, 그 능력 자체는 배가 부를 때도 그냥 먹는 것이고 배가 고플 때도 먹는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고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도 먹는 거죠. 그냥 그 먹는 능력 그거 자체, 그거 자체는 모두 다가 다르지 않습니다. 입으로 간 우리는 이 부처가 입에서는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먹는다라는 그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평한 능력, 그거보다 내가 얼마나 뭐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는지, 맛없게 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걸 먹고 나서 이게 이 맛인지 저 맛인지를 판단하고, 뭐 차를 한 잔 마시고 이 차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커피를 마시고 이게 무슨 커피인지 맛있는 커피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어떤 개별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른 것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바뀌지 않는, 그건 그냥 먹는다라는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때로는 인연따라 화를 버럭 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인상을 빡 쓰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인연따라 얼굴을 화사하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고요. 얼굴은 천만 가지 표정을 다 질 수 있습니다. 질투심, 환희심, 기쁨, 서러움, 질투, 슬픔, 증오, 비난, 모든 감정을 얼굴이, 이 얼굴 하나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짜증나는 표현을 할 때나 환하게 웃는 표정을 지을 때나 그냥 얼굴이라는 바탕은 바뀌지 않잖아요.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손이 원초적으로 할 수 있는, 짚는다라는 이 자체의 첫 번째 자리의 작용이랄까?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깐난 애기도 뭐든지 뭘 주면은 그냥 손으로 자꾸 쥐죠. 쥐는 이 능력은 똑같아요. 깐난 애기도 불성이 있으니까 그 불성을 가지고 쥐는 겁니다. 이, 저기, 칼질을 잘하는 식당 셰프분들은 이 손을 가지고 칼질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 칼질을 능수능란하게 할 것이고, 조각가들은 아주 미세한 것을 조각을 할 것이고, 뭐 금세공가들은 그 세공을 아주 정밀하게 잘 하겠죠. 의사선생님들은 아주 세밀하게 수술을 잘 하겠죠. 그 능력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건 뭐겠어요. 깐난 애기도 이 손을 가지고 뭔가 잡고 놓고 한다라는 그 능력, 그건 뭐 의사가 됐든 금세공사가 됐든 깐난 애기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똑같단 말이죠. 이처럼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그 모양을 따라가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따라가고, 이 칼질하는 능력은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사람에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원초적인 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작용,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깐난 애기 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깐난 애기도 눈으로 뭔지 몰라도 보긴 봐요. 보는 내용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좀 못합니다. 깐난 애기들은 이게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딱 보면 바로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안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죠. 호감형인지 호감형이 아닌지도 알고, 이 사람이 사기꾼 같은지 아닌지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식대로 아는 거니까. 자기식대로 알아놓고 자기식대로 아, 이 사람은 좀 호감형이야. 이 사람은 호감형이 아니라고 해서 아,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아. 그러지만 틀릴 수 있죠. 사람마다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능력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걸 봐요. 여러분이 저를 똑같이 보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오늘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이 삼선법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음 놓고 편하게 하는데 그거 다 이해할 사람만 왔겠지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조금 좀 약간씩은 좀 조심스럽다 할까요? 아니면 좀 당황스럽다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여러분들은 다 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저 뭔 소리 저렇게 하는 거 저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저걸 듣고 싶은 얘기이긴 하신가 싶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그러나 보세요. 하여간 깐나내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깐나내기 때도 손으로 이렇게 움직임직거릴 줄 아는 능력은 있었어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알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울 줄 아는 그 능력. 그럼 내가 말을 세련되게 하고 영어를 잘하면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를 못하고 떠듬떠듬거리면 사람이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을 거칠게 하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쁘게 하든 안 예쁘게 하든 이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낙처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응애 하든 멋있는 말을 하든 말투를 예쁜 말을 쓰든 상관없이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그 능력은 똑같잖아요. 전부 다. 배웠습니까? 그걸 배우면 더 잘하나요? 배우면 더 잘하는 건 뭐겠어요? 말투를 예쁘게 하는 능력은 더 잘하죠. 근데 태초에 말을 한다라는 그 자체의 능력은 배우면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래 타고난 거예요. 본래 주어진 거죠. 본래 주어진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소리를 듣고 주빛 소리라고 판단하는 능력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냥 좋고 싫은 걸 떠나서 좋고 싫은 그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들리는 걸 확인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은 어린 깐난 아기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이렇게도 고양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 본래 능력은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작용할 때 작용하는지 아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우리 의식은 분별하는 의식이에요. 분별해서 아는 의식 대상을 봐서 아 컵이다 아, 마이크와 컵을 분별해서 아 이건 마이크고 이건 컵이다 라고 분별해서 아는 의식을 분별심 중생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분별에서 아는 능력이 아닌 분별 이전에 어떤 순수한 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말 개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던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따라가게 되면 불교에서 쓰는 그 개념으로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데 쓰지 않거든요. 우리 자성 본성을 얘기할 때 의식이라고 쓰지 않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주로 보면 순수의식이니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불교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자성을 순수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의식은 중생심인데 이런 식으로 또 따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뜻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을 하든 뭐 어떤 분은 알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알미라는 말 자체는 분별해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알미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태초로 이 소리를 그냥 죽빛 소리라고 아는 거 말고 그냥 아는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그래서 알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은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안 배웠어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갖춰져 있던 거예요. 이미 이거 없어진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없앨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여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애쓴다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 부족, 본래 원만부족하게 본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부처님 성지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수미산에 쫓아갈 필요도 없고요, 인도에 가서 성자를 찾아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눈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알듯 모를듯한 눈빛을 가지고 저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보고서 판단하고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맞다 틀리다 이건 무슨 색이고 저건 무슨 색이다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은 다 다르지만 그냥 본다라는, 이거를 딱 볼 줄 아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순수한 암, 순수한 봄, 그것은 다르지 않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막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끊어짐도 없고 변함도 없다.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저는 끊어지는데요? 어떻게 끊어져요? 물어보니까 눈을 뜨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끊어진다. 눈을 뜨면 여러 가지 색이 보이죠, 그죠?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입니다. 검은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다가 안 보인다는 걸 알잖아요. 안 보인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 검은 거를 보고 있으니까 검은 거를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검은 거를 보고 있고 소리를 이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리지만 지금은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지 어떻게 알았죠? 안 들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들리는거 안 들림을 다 들리는 걸 듣고 있고 안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 듣는 능력, 보는 능력,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지하는 능력, 감촉하는 능력, 느끼는 능력, 뭔가가 나타났을 때 나타났다고 아는 능력, 그것은 어디 있다가 나오는 걸까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처소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는 그 능력과 보는 그 작용과 귀로 듣는 작용, 그게 다른 걸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보는 놈과 듣는 놈이 다른 놈이냐? 보는 놈이고 듣는 놈이고 듣는 놈이고 보는 놈입니다. 다리로 가면 이게 걷고 손으로 가면 뭔가 잡고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를 해요. 우리는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리를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걸 하거나 걷기를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은 항상 딴 생각하고 있는데 내 다리는 알아서 착착착 걸어가고 있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는 머리는 딴 생각하거나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신기하게 운전은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숨은 한 번도 우리가 의식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게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편의상 본다고 할 때 혹은 듣는다고 할 때 이 소리가 법일까요? 여러분 귀에서 들리는 그것이 법일까요? 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서 들리는 게 있죠. 여러분 귀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와 여러분 귀는 둘이 아닌 하나의 의존,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로 말미암아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있죠. 또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따라 연기적으로 있어요. 말미암아 상호 의존적으로 있습니다. 즉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요. 이 소리가 없으면 여러분 듣는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즉 둘은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은 여기 내 귀가 있어서 저 바깥에 소리가 있는데 내 귀가 바깥에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근데 여기 귀가 있고 저기 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확인하는 불이법, 이게 바로 법이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냥 법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냥 계속해서 이 작용이 법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저를 보고 있는 이때 내 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 좀 시체와 같아서 이 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몸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 사람 숨 끊어져도 그 사람이 눈을 이렇게 숨 끊어진 시체 눈을 이렇게 열면 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있으니까. 그럼 못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몸이나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몸, 또 왔다가 가는 이 감정, 느낌, 생각, 이 생각이 옛날부터 지속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씨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씨라는 것이 고정된 게 없습니다.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야, 내 성품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없어요. 성품이 저 사람은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야. 아마 10개 중에 하나는 안 훌륭한 게 있을걸요? 아니면 겉으로는 훌륭한 척해도 속으로는 훌륭하지 못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정해진 뭔가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연결된 나라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마음에도 없고 몸에도 없고.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색신이거나 오운일 뿐입니다. 오운은 내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항상 확인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지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억상실이 오면,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아는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못 내가지고 휴학계를 내려고 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학교를 다니려고 휴학계를 내려고 했더니 어느 날 스님이, 저보다 몇 살 많지도 않아요, 그 스님이 그 비싼 학비를 가져와서 저를 턱 주면서, 야, 공부는 때가 있다, 할 때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제가 겨울에 자취방, 아주 싼 자취방이었는데, 산 넘어서 그 산 중턱에 있는 제일 싼 자취방에 살았는데, 그 자취방에 겨울에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을 못 대고 있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훈훈한 거예요. 그 들어보니 이거 뭐지 보니까 그 스님이 와서 또 기름 넣어주고 가시고, 참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참 정말 그러시길래, 스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더구나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저를 왜 특별히 이러시나요? 여쭤봤더니 그 스님이 딱 그게 기억이 나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한테 있는 돈은 그냥 부처님 일하라고 준 돈인 것 같다. 모두 신도님 나한테 왜 돈을 주겠냐? 부처님 일하라고 주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내가 이래 보니까 너는 하여간 죽을 때까지 불교 부처님 일 할 것 같다. 너는 불교 부처님 일 하는 거 아니면은 뭐 할 게 없을 것 같다. 너는 뭐, 그러니까 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는 부처님 일 할 거는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나보다 너가 더 부처님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은 내가 이걸 도우면 신도님들이 나한테 준 돈을 헛되지 않게 쓰는 것 같다 하면서, 저는 그때 그 스님의 그 말이 더욱 뭐 다 그 말이 맞긴 맞았지만 더욱더 발심이 되어서,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또 이렇게 스님에게 빚진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좋아하는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우린 연락은 이제 20대 때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뭐 그렇게 연락 자주 하진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안부 묻고 이러는 사이였는데, 뭐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스님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그 스님 절에 신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법상스님이냐고, 법상스님도 아니었어요. 그땐 20대 때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그 스님 만났으니까 제 속명을 부르면서 혹시 누구누구누구세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저 그 스님을 아시냐고.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빨리 좀 저기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대구로 내려와 줄 수 있겠냐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 스님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기억상실이 온 거예요. 기억상실이 왔는데 지난 20년간의 기억이 완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 기억만 달랑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 기억이 출가하기 이전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스님이라는 걸 되게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20대 초반에 그 스님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막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하던 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제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병실에 신도님들이 다들 계시는데 저보고 귓속말로 야, 저 사람들 누구야? 그래서 저거 뭐라 했냐면 저 믿을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스님 저래 신부님들이시니까 믿을만하신 분이시죠. 그랬더니 또 하나 묻는 게 뭐였냐면 야, 내가 이 병원값 낼 돈은 있는 사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저 저래 주지 스님인데 이 병원값 낼 돈이 없겠습니까? 스님이 뭔데도 여기 계신 스님들 다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저 믿을만한 사람들이냐고 믿을만하신 분이라고. 그때 왜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게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죠. 기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왔다 가는 겁니다. 기억도. 생사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 것 같으면 어떻게 생겨나고. 그런데 기억을 상실했을 때, 그때도 있는 게 있죠. 기억은 없는데. 기억은 없지만, 내가 많은 기억은 없지만 기억이 없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또 이렇게 봐서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라는 그거는 또 보고 있어요. 알던 그 기억들은 다 없어졌지만 기억상실이 있을 때도 끊어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이것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되게 관념적으로 듣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사유만 해봐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물론 다른 거는 전부 다 왔다가 가잖아요.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쓸 때나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40대 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똑같잖아요. 이게 뭔지 내용물을 쫓아가는 건 다르지만 제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을 하든 뭐 아저씨라고 하든 아줌마라고 하든 보살님이라고 하든 밥 먹었니라고 하든 마삼근이라고 하든 그 말 뜻은 말뜻과는 상관없이 말이 나올 때 그 말을 알아듣는 그 자리 내가 뭔가 보면 볼 줄 아는 들으면 들을 줄 아는 작용이 일어날 때 그걸 아는 그것은 바뀌지 않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죠.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대 때와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능력은 다 다르지만 지금 훨씬 성숙해졌지만 10대 때나 지금이나 전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양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처럼 아, 진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그러고 쳐다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막 미간을 찌푸리면서 뭔가 이걸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분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이걸 찾으려고 해요. 아, 저게 뭐지 그럼? 찾으려고 하면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볼 수 없습니다. 들리는 게 아니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아는 대상, 알매 대상이 아니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알 수 없다니까요. 아는 게 아닙니다. 방편으로 안다 모른다 뭐 알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안입이설신의 이거 가지고 파악불가 파악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용을 써도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들어야 돼요. 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잖아요. 이게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도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보고 판단하는 능력은 달라졌지만, 보고 분별하는 능력은 달라졌지만, 그냥 본다라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손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양한 능력은 달라졌지만, 그냥 손이 깐나내기 때도 뭔가 잡았던 그런 걸 할 줄 아는 그것은 똑같다. 바뀌지 않는다.